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광고 하나 여러분들 드리고 그다음에 선거 문제 오늘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공병호 TV에서 이제 자주 소개하는 킹덤 북스에서 발간됐고 김동주 박사가 쓰신 아주 좋은 그런 통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둑놈들 시리즈 1권부터 5권 여러분이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 후반부 선거 문제를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제 다룬 내용이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재정리해서 여러분이 말끔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2016년에 그런 제야 H님께서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관외 사전투표 제외 국민투표는 거의 전국적인 차원의 그런 조작이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관내 사전투표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제주 등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일부 권역권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밝힌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갖고 제야 전문가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했는데 제야 전문가 이제 분석 결과가 어제 나온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2023년도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부터 시작해서 역순으로 10번의 공직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10번의 공직선거에서 시작점이 바로 2016년 총선 새누리당 집권하에서 치러진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하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그 선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그 선거가 아주 전형적인 2016년 총선에 사용됐던 사전투표 조작 방법하고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된 사전투표 조작 방법이 일치하는 겁니다. 그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2016년 총선부터 동일한 전산 조작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조작을 해온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제도적인 정비나 보완 조치 없이 4월 10일 총선이 실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어제 복잡했기 때문에 제가 한 장으로 여러분들 딱 정리 정돈을 한 2016년 총선 제주월에 관내 사전투표 분석 결과는 요약하게 되면 관내 사전투표는 사전투표장을 찾은 5명당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여러분들 기표된 가짜 투표지를 한 장을 투입하는 방식을 쓴 겁니다. 그리고 관내 사전투표는 10장당 한 장을 투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한번 보시죠. 일단 노란 걸 보시기 바랍니다. 노란 걸 보시게 되면은 선관위가 제주갑에서 관내 사전투표자 수를 11,401명이라고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작값을 찾아내 가지고 수정을 해서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여러분들 추정을 해보니까 진짜
관내 사전투표자 수가 1365명인 겁니다. 노란색입니다. 그러면 몇 표를 선관위가 투입했느냐. 1036표를 투입한 겁니다. 그 1036표는 선관위가 발표한 11,401표의 11분의 1표입니다. 얼추 11분의 1인 겁니다. 그리고 진짜 투표지 개수는 11분의 10입니다. 진짜와 선관위가 투입한 것을 합치게 되면은 선관위가 발표한 관내 사전투표자 수가 나온 겁니다. 11분의 11인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10장당 한 장을 집어넣어 준 겁니다. 사전투표소에 관내 사전투표 용지를 발급받은 10명마다 한 표에 더불당 후보와 기표된 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 이름 투입한 것이 1036표입니다. 그래서 11분의 1, 10, 11분의 10, 11분의 11 전체가 되는 겁니다. 그럼 관외 사전투표, 기타 투표들은 어떻게 되냐. 선관위가 발표한 것은 8,598표입니다. 그런데 8,598표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 하니까 진짜하고 가짜가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진짜는 몇 표인 거 하니까 7,165표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 집어넣어준 것은 1433표인 겁니다. 1433표는 8598표의 6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6분의 5, 가짜가 6분의 1.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6분의 6인 8598표가 여러분들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 1번은 다 가짜입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거. B, 2번은 다 진짜입니다. C는 A-B 선관위가 투입해 준 겁니다. 관내하고 관외의 조작을 달리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관외 등의 사전투표자는 5명이 투표할 때마다 위조투표지 한 장을 추가하고 관내 사전은 10명이 투표할 때마다 위조투표지 한 장을 추가했는데 그러면 진짜 받은 투표지 가운데 선관위가 투입해 준 투표지가 비중이 얼마가 되느냐. 예. 관내 사전투표는 20%, 관내 사전투표는 10%.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그냥 사전투표를 따지게 되면 14.09%를 조작한 겁니다. 이게 딱 정리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그래프를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적용하면 어떻게 나오냐. 예. 이게 모두 다 3분의 1, 3분의 2, 3분의 3이 나오는 겁니다. 세 장 가운데 두 장이 진짜고 한 장이 가짜라는 겁니다. 예.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진짜, 진짜, 가짜 투표지. 진짜, 진짜, 가짜 투표지를 한 겁니다. 예. 훨씬 더 심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완전히 이름 정리정돈이 된 겁니다. 이로써 다 밝힌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어떻게 조작해왔는지 그거가 여러분들 그냥 2016년 총선 자료를 제야 H님이 여러분들 전수조사를 하고 장영우 대표가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제야 전문가 실정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다 정리가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해가지고 위조 사전투표자들을 만들어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거 어떻게 집어넣냐. 예. 두 장당 한 장을 훔칠 건지 세 장당 한 장을 훔칠 건지 네 장당 한 장을 훔칠 건지 다섯 장당 한 장을 훔칠 건지 여섯 장당 한 장을 훔칠 것이를 결정한 겁니다. 그게 바로 조작값을 이런 집어넣어가지고 만들어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방송을 했지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목요연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보시게 되면은 4.15 총선, 2020년도 4.15 총선에 이준석 후보가 여러분들 나왔던 노원병원,
이 11분의 1이 얼마입니까? 5분의 1입니다. 5분의 1. 4장당 한 장을 집어넣어 준 겁니다. 인천광역시 연수에 민경욱 후보가 나왔던 데는 뭐냐? 6분의 1입니다. 5장당 한 장을 집어넣어 준 겁니다. 이렇게 다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활동이라는 것은 필요합니다. 지적인 활동을 해야 진실을 그대로 밝혀낼 수 있는데 굉장히 뜻깊은 그런 정리 작업인 겁니다. 그럼 이제 이 4월 10일 총선이 끝나고 나면 또 이걸 분석하면은 뭐 6장당 한 장을 넣었다, 5장당 한 장을 넣었다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간단한 그래프가 이게 여러분들 4년간 노력의 그냥 그야말로 총집대성한 겁니다. 2016년 총선부터 시운전을 할 겁니다. 2016년 총선에는 관내 사전투표는 10장당 한 장을 집어넣고 아주 아주 뭐죠, 마일드한 조작인 거죠. 관내 사전투표는 5장당 한 장을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관외 사전투표는 예, 진짜 관외 사전투표지에 예, 기준을 해가지고 20%를 조작한 것이고 관내 사전투표는 진짜에 비해가지고 10%를 조작한 거니까 꽤 큰 수치인 거죠. 이게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예, 이걸 이제 어제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6분의요, 11, 6분의, 예, 넣어준 것은 6분의 1, 진짜는 6분의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예, 이게 이제, 뭐죠, 예, 선관위가 발표한 거. 예, 이게 이제 관내 사전투표는 선관위가 집어 넣어준 건 11분의 1, 진짜는 11분의 10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1365표인데 진짜가 만 진짜와 가짜를 합치게 되면은 그런데 이제 선관위가 발표한 것은 11406표니까 그렇게 해서 2469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 어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사전투표일로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관외 사전투표는 0.75% 선거인수 기준으로 뻥튀기 했고 부풀렸고 관내 사전투표는 0.54% 부풀렸고 그냥 사전투표를 기준으로 하면 선거인수 기준으로 1.32%를 조작을 한 겁니다. 아주 마일드하게 조작한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7.5% 선거인수 기준으로 부풀렸으니까 이게 핵심인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다 이제 밝혔는데 이거를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떻든 간에 사전투표자수 부풀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사전투표자수를 개수하는 방안을 이제 관철시켜야 4월 10일 총선이 안심을 할 수 있다. 이 점을 정리정돈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그 다음에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행보를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